안녕하세요. 영 이지콕입니다. 오늘은 봄동나물을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. 물 1.5리터를 끓입니다. 그리고 철염 반큰술 넣겠습니다. 그리고 배추는 미리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왔습니다. 넣고 뚜껑을 덮고 강불로 끓입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. 그래야 골고루 잘 익습니다. 강불에 5분 끓이면 딱 맞더라고요. 그러나 집집마다 불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. 5분이 되었으므로 불을 끄고 꺼내서 물로 깨끗이 한두 번 헹겨줍니다. 깨끗이 씻어온 거기 때문에 많이 헹길 필요가 없습니다. 한두 번 헹궈주면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손으로 물기를 꼭 짭니다. 그리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국간장 한 큰술 넣겠습니다. 마늘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그리고 매실청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또 참치액도 또한 큰술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 두 큰술 넣겠습니다. 된장은 반 큰술입니다. 파 썰어 놓은 것도 넣겠습니다. 깨소금도 부셔부셔해서 넣겠습니다. 들기름도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곰뚱 데쳐놓은 걸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. 봄동은 아시다시피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, 비타민C 등이 월등하다고 합니다. 몸에 좋은 봄동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요리법입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건강했으면 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